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특허청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참여기관을 오는 3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섬, 벽지나 농어촌 학교, 지역 아동센터, 보육원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체험 실습형 발명 교육을 위주로 제공하고 코로나19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방식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명 교육 포털 사이트를 참조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원경찰청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소 도란도란을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을 비롯해 강원도와 강원도 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7개 기관과 단체가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청소년상담소 운영에 뜻을 모았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춘천과 강릉, 원주에서 월 8회 이상 운영하고 그 외 시군에서는 청소년 관련 행사 등에 맞추어 운영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안전보안관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돼 올해 3기 활동에 나서게 되는 안전보안관은 현재 1,200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이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됐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시설물 안전점검과 방역활동, 1인 가구 밀집 지역 야간 순찰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경기도 군포시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운영합니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개인택시 사업자 10명을 모집해 교통약자 전용 택시로 임차한 후 다음 달 중순부터 오늘 6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이어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은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